제가 김건희 씨! 청년의 삶이! 국민의 삶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청년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봅니다! 돈을 벌어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참혹한 노동 현실로 그렇게 내몰아지는 것이 바로 청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청년의 삶입니다! 현실입니다! 김건희 씨는 그런 청년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긴 아는 겁니까? 절대 모를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김건희 씨는 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은 그런 김건희 주둔하고 있습니다. 요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크로비스타 뜨심방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김건희 씨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제가 김건희 뜨심방에 있을 게 아니라 나와서 자수해야 하고 수사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하고 그렇게 구속돼야 합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김건희는 절대로 영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들은 절대 청와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국민들은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사퇴하십시오. 김건희 자수하십시오. 대학생들 끝까지 이곳 아크로비스타에 나와서 김건희 자수와 윤석열 사퇴를 위해 뜨겁게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자수해라! 추미애 장관님이 하듯이 그렇게 법무부에서도 그 이게 직무유기거든요. 맞아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맞아요,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유기는 이건 다 하는 범죄를 범죄입니다. 범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각성시켜 주면서 실질적으로 법무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가 옛날에 검찰청 앞에서 촛불 시위를 했듯이 그렇게까지는 코로나 환경이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든지 우리의 의사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69입니다. 62세 되셨어요? 예. 69. 요즘에 그 노인들이 그렇게 윤석열이를 많이 지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덜어 있는 거는 이렇게 봤는데 좀 너무 이렇게 왜곡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노인이 될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무대포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노인들이 그렇게 윤석열이를 무조건 지지한다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이런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하는지 이렇게 너무 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합니다. 69이면 노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54년 갑오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론조사나 하는 거 보면, 예. 뭐 60대 이상, 특히 이제 70대 이상에서, 예. 보수정당 또는 보수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그 프레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60대 넘은 사람들은 우리한테로 넘어와라 하는 이런 거 언론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하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세뇌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심리적인 일종의 압박이고 이게 심리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그 국민의힘 속에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저희는
예, 지금도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70세 된 분도 있고 한두 살 넘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 그분들도 보면은 다 그 그냥 그 일반적인 그 우리 국민들의 그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고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매도를 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이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네. 데이터를 이 조작하거나 질문을 조작하거나 어떤 순서를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의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여론 조작의 이런 것을 예, 받고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언론이라든가 포털에서도 요즘에 그 예, 노출 순위 이런 거를 예,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그런 쪽으로 예, 유도를 하고 하는 의도적인 거를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일부러 그 조선일보를 그 구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 그거는 내가 그 조선일보의 그 열독률을 높여주려는 게 아니라 모니터 하시려고요?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일면에서부터 예, 그다음에 그 사설까지 네. 예, 칼럼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우리가 평소에 그 존경하던 그 학자들이 그 어떻게 그 변질되어 가는지 참 그런 거를 보고 너무 이렇게 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요. 네. 요즘에는 그런 이 의도적으로든지 아니면 부지불식 간에 자기를 커밍 아웃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학창시절에 사회생활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존경하던 분들이었는데 이런 그 이 정치판에 그 편을 들고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떤 테러를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진실의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도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될 때 그때 가서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봤고 자기 자식들이 볼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보고 친구들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조금 이 정상적인 시선으로 판단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토론도 나오지 않고 자기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입만 열면 막말만 퍼붓는 그런 사람은 대선 후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선에 나왔다는 것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왜 항상 이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까? 진짜 부끄러워야 할 것은 이 아크로비스 안에서 따뜻하게 몸치지고 있을 김건희와 윤석열인데 왜 그런 사람들은 일만의 양심의 가책도 없단 말입니까? 일단은 왜 김건희의 의혹만 실수인가 라는 생각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는 차차 밝혀질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지금 학력 이전을 사실상 사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사과도 뭐 연애 편지를 좀 길게 쓰셨더라고요. 그것도 어이가 없고 아무튼 묻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왜 김건희만 실수고 그러면 신정아랑 정경심 교수님 같은 그런 윤석열이 내세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거랑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망할 것 같다는 게 가장 크긴 하죠. 일단 윤석열 후보가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게 정의, 상식, 공정이었는데 여기 김건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자격은 일단 없다고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시위해도 어떻게든 힘을 보태고 나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람 김건희의 거짓말을 보면 인생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에 갔더니 나를 가르치는 것이 김건희 같은 인물이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힘으로 굴러가는 검찰을 자기 것인 마냥 만들어 만든 것이 윤석열입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은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사퇴하십시오! 김건희 자퇴!